1951년 한국전쟁 가운데 부산 영도의 무료천막진료소에서 한국의 슈바이처 성산 장기려 박사가 피란민들을 치료하며 시작된 사랑의 역사는 오늘날 30여 개의 진료과와 20여 개 병동, 천여 병상을 갖춘 대학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부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병원으로 많은 임상연구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1978년 지역 최초로 암센터를 설립했으며 1968년 간호대학, 1981년 의과대학을 설립하면서 지역 보건의료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근대 의료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병원입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 아래 환자와 가족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전인치유의 정신으로 달려온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첨단 의료 장비와 선진 의료 시스템을 통해 고난이도 수술과 중증 환자 진료에 강점을 보이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평가 주요암 수술과 질환별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정확한 진단과 치료, 정직한 병원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갑상선 전국 탑10, 위암 전국 탑5 병원에 선정되는 등 수술 잘하는 병원의 명성은 지표로 말해주고 있으며 비만 대사 수술, 최신 장비를 이용한 유방암 수술 등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김해공항과 가장 가깝고 부산역 국제크루즈터미널과도 인접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아름다운 송도 바닷가를 품어 대학병원의 의료와 관광 인프라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특별한 병원입니다. 병원 지척에 대한민국 1호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 월드와이드 호텔 체인과 부산 유일의 해상 케이블카, 암남공원 둘레길, 감천문화마을, 자갈치 국제시장 등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의료관광 특성화 병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몽골 사후관리센터, 카자흐스탄 의료수출사업, 2021년과 2022년엔 베트남 ICT 기반의 사전 상담, 사후 관리를 통한 비대면 원격 진료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지정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7개에서 8개국 해외 의료 봉사 활동으로 현지 거점 병원을 통해 의료 실크로드를 구축하였고 서구 의료 관광 특구 지정과 함께 해외에서 진료를 받고자 찾아오는 환자의 애프터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의료관광 거점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의료, IT, 환경,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이 접목된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는 선도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래의학을 선도할 젊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8개 의료기관만이 참여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양성 국책 사업을 수주하여 미래의학의 씨앗인 젊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U-Healthcare, ICT 의료산업, 원격의료를 기반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진출을 위해 동남권 4개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스위스 바젤대학, 미국 UCLA 외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도 연구 업무 협약을 맺어 정밀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기관을 넘어 4차 산업 관련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융합의학,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의료에 접목시킴으로 에코델타시티에 구축될 스마트시티 헬스클러스터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한국전쟁 후 의료 수혜를 받던 과거에서 이제는 4차 융합의료기술과 글로벌 메디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제3세계 등의 의료를 통해 건강과 사랑을 전하는 선도병원으로 지구촌 이웃들에게 치료를 넘어 마음까지 치유하는 병원으로 희망과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희망, 사랑, 나눔을 바라며 미래로 나아갑니다.